지난 주말 취재진은 오랜 상처를 지닌 한 남자를 만났다.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사건. 그 이면에 숨겨져 있던 비극적인 가족사에 대해 25년 만에 그가 입을 열었다. 80년 5월 그는 광주에 있었다. 폭도들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받고 출동한 곳은 광주 외곽의 작은 마을. 훗날 광주 민주화운동 최대의 참극으로 기록될 버스 총격 사건의 현장 주남리였다. 주남마을인데 사건. 그 충격적인 게 가장 컸었는데 그 해다가 그 사촌은 못 겪게 된 거죠. 현장에서? 사연은 충격적이었다. 광주항쟁 닷새째인 5월 23일. 인근을 지나던 버스에 승객을 시민군으로 인한 진압군의 무차별 총격이 가해졌다. 승객 18명 중 15명이 현장에서 사망.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두 명의 생존자는 술에 실려 나왔다. 그 중에 그의 사촌 동생이 있었다. 주머니 같은데. 보안관이 진흙이 나왔어요. 내가 이상해서 자세히 가서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 형제간이 맞더라고. 온 몸이 다 이 얼굴도 부어가지고 모르겠고. 그냥 중증 때문에 확인을 할 수 있었다 이거지.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미 교통에 통신마저 두절된 상태. 사촌은 곧 숨을 거뒀다. 진압군은 시신을 안매장했다. 한 집에서 형 아우노릇을 하며 자라던 절친한 사이였다. 몇 년 뒤 안매장된 유골이 발견되고 다시 유전자 검사로 신원을 확인하기까지 17년. 그는 가족들 앞에 나서지 못한 채 지옥 같은 침묵의 세월이 흘러갔다. 5.18도 이전에 내 휴가를 다녀왔거든요. 같이 마셨었나요? 응. 술을? 가게에서. 가게에서? 네. 동생과 술잔을 기울이던 그날이 그의 인생 마지막 휴가였다. 동생을 광주에서 다시 만난 날 그의 인생은 사라졌다. 20여 년이 흘러 동생의 가족 앞에 사죄한 지금도 동생과 함께 잃어버린 인생은 돌아오지 않았다. 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최승호입니다. 방금 전해드린 사연은 5.18 광주 항쟁이 끝난 뒤 25년 만에 처음 드러난 비극입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동생을 향해 총을 쏴야 했고 죽어가는 동생을 보면서도 구하지 못한 형. 그러나 그 형에게 총을 쏘라는 명령을 내렸던 장군들은 그 피값으로 가슴에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오늘날까지 국가 유공자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놔두고 최소한 그 가슴에 훈장만은 떼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들의 분노를 이제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광주의 총성이 멎은 지 석 달 후 전두환 육군 보안사령관의 전역식이 전국으로 생중계됐다. 이 보존을 위하여 공헌한 바 지대함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훈장을 수여함. 태국 무공 훈장. 그날 전두환 씨는 자손만대에 걸쳐 영광으로 간직된다는 최상급의 무공 훈장, 태극 훈장을 가슴에 달았다. 충정작전에 공헌하고 국가안보 및 사회안정에 기여했다는 것이 공적의 요지였다. 전투에 참가해 필사의 각오로 비범한 능력을 발휘해 부대의 승패를 좌우하고 그 공적을 국내적으로 선양할 만한 수훈자 육군대장 전두환 장군에게 태극무공훈장 주었죠. 네, 주었습니다. 그 어느 전투에 참가했죠? 어느 전투에 참가했어요? 광주전투에 참가했다고요. 아, 솔직하게. 군인이 자국의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전투를 치렀던 도시 광주. 그 후 신군부는 그들 스스로에게 화려한 훈장들을 수여하기 시작했다.
태극 무공 훈장을 받은 지 불과 일주일 후 전 씨는 헌법상 대통령에게만 수여되는 무공과 대훈장의 주인공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재임 중이던 83년 3월엔 최고등급 훈장 두 개가 동시에 수여됐다. 대한민국의 건국 공로자에게 수여되는 건국 훈장과 외교 공로를 기리는 수교 훈장이었다. 헌법에 따르면 훈장 등 영전 수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공적인 대통령하고 개인 전두환은 별개죠. 대통령 전두환이 개인 전두환에게 줬겠죠. 그 당시 심의를 하는 사람들이 예. 그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신복들인데, 신복들이요. 근데 이제 그 말에 입각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대통령이 사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인할 때 심정이 어땠을까? 나는 그걸 도리어 생각하는 거예요. 12.12와 5.18 유혈 진압을 발판으로 권력의 최정점에 오른 전두환 씨는 그 과정에 가담한 이들에게도 후한상을 내렸다. 1차 서훈 대상은 5.18 광주 진압군이었다. 광주도청 함락 한 달 만인 80년 6월, 정호영, 박준병 등 무려 79명의 진압군에게 대대적인 훈포장이 내려졌다. 24단과 특전사령부는 단체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쿠데타 정부가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색칠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훈장을 남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치 저지른 일이 아주 합법성과 어떤 정통성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런 의미로 이제 많이 활용을 했지요. 공정란은 상을 내린 이유를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원활하지가 않으니까 이동하다가 그 내복대에 걸려갖고 그때 또 많이 사망을 했죠. 적군인지 아군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어려웠었다. 어떤 연유로 인원 무공훈장을 받게 됐는지는 아십니까? 가만 나 다쳐서 뭐 이런 것도 죽는갑다 생각만 이렇게 했죠. 죽지 않고 살았으니까. 그때 어디 공수부대 하는 부대원들이 막 우리 앰뷸런스에 대고 오히려 총을 쐈다고 그래요. 전 씨가 청와대에 입성한 직후인 80년 12월 31일 두 번째 대대적인 서훈이 내려졌다. 이번엔 위감급 이상 지휘관 50여 명이 대상이었다. 5.18 서훈자 79명 중 충무 무공훈장이 단 3개였던 반면 이날은 전원에게 을지와 충무, 화랑, 무공훈장이 수여됐다. 그들의 공정란엔 일괄적으로 국가안전보장 유공이란 문구가 씌어졌다. 그 당시는 국가 위기였지 않습니까? 따라서 국가 위기를 우리가 맞이해서 계엄군으로서 임무를 비단 뭐 우리뿐만 아니라 정군이 다 마찬가지인데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으로 받은 거라고. 노태우 씨와 장세동 씨를 비롯 훗날 내란죄로 법정에 서게 될 신군부의 주역들도 빠짐없이 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 80년 광주항쟁이 끝난 후 아래로 사병에서 위로 고급 장교까지 12.12와 5.18 관련 서훈자는 무려 134명에 달했다. 군인들에겐 그야말로 최고의 명예라는 무공훈장. 상훈법에 따르면 전시 또는 비상사태 하에서 전투에 참가, 무공을 세운 자로 그 대상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전 씨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80년 한 해에만 무려 190개의 무공훈장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80년 당시 신군부의 우호적이던 군 내부에서도 무공훈장만은 우려의 대상이 됐다고 한다. 그때 나라를 위해서 뭘 했다 하면은 무공훈장을 이렇게 해서 품신하면은 대군 대 이렇게 죽거든요. 그때 당시에 누가 앉아가지고 아 이것은 무공훈장 전시 아니고 무공훈장보다도 보급훈장을 해야겠다 그렇게 말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계제가 일반적인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 아니었거든요. 그건 아군끼리 싸웠는데 어떻게 아군끼리 싸운 걸 훈장을 줍니까? 그것도 대 장관한테 싸우고
자기 동료를 쏘고 부하를 쏘고 그건 말도 안 되네. 나는 진짜 하급상을 한 사람들을 훈장을 준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형벌을 살아야 할 사람들한테 훈장을. 일선에 있던 군인들 사이에서도 의문을 갖는 이들이 있었다. 무훈이라는 거는 진짜 품격을 세워야만 그 받는 그 훈장이거든요. 훈장 받으면서도 내 나름대로 언젠가는 이렇게 이 훈장 가지고 거론할 그런 시점이 올 것이다. 그 생각을 얼핏 그때 가졌어요, 내가. 이런 게 뭐 적혀 있네요. 네. 대량 발부된 건 훈장만이 아니었다. 뭐 언제 받으신 거예요? 이게 그 12.12 나고 나서 그 모든 장교들에게 다 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장교 줬다는 얘기는 몇만 장을 만들었다는 얘긴데요. 그렇죠. 한 4, 5만 개. 무공 훈장의 주인공들은 이후 군인으로 정치인으로 승승장구의 길을 걸어갔다. 훈장을 가졌냐 못 가졌냐의 차이는 당시 군부의 실권자를 가늠하는 기준이었다. 거의 90% 이상이 다 99%지 뭐. 99% 이상이 다 장군 다 됐어요. 아, 그때 훈장 예, 받은 사람 다 예.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시기가 좀 쉽게 시국을 개국 공신이나 마찬가지 소요. 네, 이 자기가 달 훈장을 결재하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 역시 궁금합니다. 유한 PD.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정치적으로 훈장을 남발하다 보면은 네.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의가 바로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12.12 사태 당시 신군부에 희생됐던 군인들은 민주화가 된 뒤에야 국가유공자가 되었지만 당시 반란군 역시 아직까지 국가유공자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의 대문 앞엔 작년에 없던 문패가 생겼다. 유공자 뭐 지적되셨다는데 그 네. 관련된 뭐 저기 상패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아 이거군요. 네. 오늘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기 위해 쏟은 공헌과 희생을 국가로부터 인정받고 애국 정신의 귀감으로 기려지는 그 이름 국가유공자 무려 26년 만에야 되찾은 명예였다. 2005년 5월 3일자로 이렇게 네. 증서가 나왔군요. 네. 그 반란군이 쳐들어온다 사령관을 잡으러 온다 하니까 아 비서실상으로서 자기 상관을 목숨 걸고 지키고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게 그 본연의 임무지. 거기 저 힘센 신군부에 예? 가담해서 나 살겠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신군부가 육군본부를 침탈하던 12.12 사태 당시 김광해실은 반란군에 맞서다 부상을 당했고 이후 강제로 군을 떠나야 했다. 같은 날 국방부의 초소에서는 22살의 한 청년이 공수부대의 총에 목숨을 잃었다. 어디 집에 가신다고? 잘 가세요. 여기 할머니 집이잖아. 우리 셋째 아들 정선엽 씨 어디 갔어요? 네. 어디 갔어요? 죽어버렸지란. 아, 그래요? 매일 보는 큰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는 어머니는 25년 전 비명에 간 셋째 아들의 죽음만은 기억하신다고 했다. 평생 빨갱이라 손가락질 받느라 입 밖에 꺼내보지도 못한 이름이었다. 정권이 두 번이나 바뀐 후에야 나라에선 어머니에게 아들의 죽음의 의미를 인정해 주었다. 훈장 받아야 할 사람은 지하에 있고 참 감옥에 가야 할 사람들은 훈장 받고 그게 있을법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고 정선엽 병장은 전사자가 아닌 순직자로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다.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시죠? 복수 여러 가지 훈장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신청해서 국가유공자를 그 자격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셨습니까? 그 내가 그걸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말이죠. 유공자를 된 확실합니다. 내 유공자 증명서를 갖고 있으니까. 좀 더 보여줄 수 있으세요? 예? 좀 이따 한번 보여줄 수 있으세요? 아, 내가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예, 좀 이따 인터뷰. 내가 집에 통상 쓰라고 넣어두고 다니는데 그 잘 안 두고 다닌다고. 예? 그걸 내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현재 허화평 씨의 보유 훈장은 모두 5개. 국가보훈처에 유공자 신청을 할 땐 이 중 한 개를 사용하게 된다. 제작진이 국회에서 입수한 자료의 확인을 요청한 결과 허 씨가 보훈처에 제시한 훈장은
문제가 되고 있는 80년 12월 31일에 충무 무공 훈장이었다. 신청한 날짜는 98년 4월 9일. 징역 8년형을 선고받고 사면 복권되기 넉 달 전이었다. 서훈자들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 국가안보 유공으로 무공 훈장을 받은 54명 중 문제 그 훈장으로 유공자가 된 이들은 확인된 것만 최소 8명이었다. 무공 훈장을 수훈 받으시고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분 다? 네. 근데 이제 무공 훈장이 파월이라든지 뭐 대간첩작전 이런 거 아니고 80년 12월 31일 날 받은 훈장으로 지금 그 훈장 무공 훈장으로 유공자 지금 선정이 되어 계신 거죠? 네네. 국회 자료의 사실 여부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군대 생활 30년 한 그 장군치고 예.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무공이 있으니까 훈장을 안 받은 사람이 있겠느냐? 예. 그렇잖아요. 군대 생활 30년 하다 보면은 예. 뭐 강첩도 잡을 수 있고 막 여러 가지 훈장을 받을 수 있다 이게. 그 중에서도 허삼수, 허화평, 박종규 씨는 내란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97년 이후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5.18 34명 중에선 사망자와 부상자를 제외한 12명이 문제의 훈장으로 국가유공자 자격을 가지고 있다. 내 직군에서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고 국가에서? 네,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는 그 차원에서 이제 보상이라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유공자니까 나는 당연히 유공자 증명서를 받아야 된다.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노인은 3년 전 5.18 유공자 가족이 됐다. 빨갱이에서 국가 유공자가 되기까지 아들의 얼굴조차 희미해질 만큼의 세월이 흘렀다. 80년 6월 진압군들이 훈장을 받고 있을 때 아들은 그들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 도청 함락 당시 끌려간 아들은 57일 만에 반죽음이 되어 돌아왔다. 걔아들도 해서 줬으면 내가 응? 부모로서 인장이 그런데 그도 못하고 그런 형편이 못해갖고 그도 못하고 그때마다 가난하지 않게 못하고 눈치 몰라. 후유증으로 고생하던 아들은 5년 후 세상을 떠나고 곧이어 며느리가 떠났다. 돌도 안 된 나이에 군인에게 아버지를 뺏긴 손자는 자이툰 부대원으로 이라크에 가 있다. 소녀는 5.18이란 멍해가 싫어 아예 연을 끊고 산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미안한 게 너무 많다. 네, 이 내란 음모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국가 유공자로 만들어주는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유한 PD, 예. 검증하는 장치가 전혀 없습니까?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가 국가 유공자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심사를 철저히 하지 않다 보니 내란 음모 당사자가 국가 유공자가 되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그동안 소극적이고 관행적으로 심사를 해왔다는 증거입니다. 네, 예, 참 답답한 얘기인데 김만진 PD, 그러면은 이 앞으로도 계속 이 반란군들이 훈장을 달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최근 약간의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사실 개정되기 전에 상훈법에서도 훈장 치탈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누가 할 것인가 하는 주체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각 부처끼리 눈치 보고 정치적인 논리로 회피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167인, 반대 38인, 기권 21인으로서 상훈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상훈법이 11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로 바뀐 부분은 허위 공적과 3년 이상의 실형 등 훈장 박탈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집행할 주체로 행자부 장관을 명시한 8조 3항.
의무조항에 따라 행자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박탈 대상자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개인 간에도 줬다가 다시 뺏으면 그건 치사한 거예요. 그런데 국가 이름을 준 것을 국가 이름 다시 뺏어간다. 설사 내가 개인적인 유감 때문에 상대를 골탕 먹고 싶어도 그게 국가라고 하는 것이 개재될 때는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져가겠다는데 어떡할게요. 물론 우리는 하자가 있는 훈장 받았다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현재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 신군부 핵심 세력들에 대한 서훈 취소가 본격 추진되면서 신군부의 반응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선 이야기 아니면 지금 동반자가 지금 몇십 년 전에 끝났고요. 반려 아니야. 반려 할아버지가 되더라도 이게 특별 지적감은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아니 그뭐 지나간 옛날 이야기를 갖고 막 그것도 1년인가 아니고 몇십 년 지난 이야기를 갖고 무슨 지금 춤춘다고 떠들어 살고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상원법이 무슨 개정안이 있어요. 그런 거나 할 얘기야 없어요. 전화 끊으세요. MBC하고는 상대를 안할 테니까 예. 그렇게 알고 하세요. 그러면 황영시 전 장군님께서는 좀 어떤 의견이신가요? 아 우리는 뭐 질문하신 12.12 5.18에는 훈장사도 비웃으니까 예.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아, 그 80... 물론 뭐 불만이겠지요. 그때 뭐 지금 뭐 계속 뭐 합니까? 그런 입장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입장 이야기 한 대 들어줘요. 또 남자리. 그러니까요. 안간 이야기 봐서요. 없는 거니까 가세요. 아니, 제가 뭐 제가 선생님 더듬노처럼 보이진 않으실 것 같은데. 아니, 당신이 그런 게 아니라. 예. 그이 위정자들이 좀 도중범이라는 거예요. 그거 전 대통령께서는 그 인터뷰를 굳이 할 의향이 없으십니다. 네. 인터뷰를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고. 그때 그 훈장을 받았던 사람들이 모두 당대의 권력자들만이었을까? 우리는 80년 5월 당시 11 공수특전단 병사였던 한 목사를 찾았다. 진압군이 겪은 광주를 통해 그날의 진실을 알리고자 노력해온 그였지만 최근 5.18 훈장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마음이 편치 않다고 했다. 취재진은 그에게 5.18 서훈자 명단을 보였다. 상태 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은 이제 팔 잘라져서 이제 전역했고. 명단은 그가 현장에서 죽음을 지켜봐야 했던 동료 병사들이 있었다. 그들은 이제 거기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고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란 말이죠. 그런 가족들이란 말이죠. 그나마 그들이 그런 어떤 자식을 잃고 목숨을 잃고 자기 남편을 잃었지만 그래도 어떤 국가에서 훈장을 받으면서 위로를 받았는데 또 이제 이번에 또 이제 훈포장을 또 이렇게 이제 박탈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면서 만약 그렇게 희생된 자들도 역시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면 참 그 본인이나 그 유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어떤 하소연할 데 없는 기가 막힌 일을 당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게 되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일반 사병들 중 훈장에 수여된 이들은 대부분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병사들이었다. 수소문 끝에 어렵게 그 가족을 만날 수 있었다. 아들의 이름을 대는 취재진 앞에 노부모는 25년간 고의 간직해오던 아들의 훈장을 꺼내 보였다. 순직이라고 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순직을 했으니까 그래서 뭘 들었으니까 인헌 무공훈장이다. 그때 당시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저기 다 만이냐 그랬죠. 제가 저기 다 만이냐 그 사람 죽었는데 저거 뭐 망고에 저기 뭐 필요 있느냐 그렇게 그냥 생각했죠. 그래가지고 이 길인 길에도 참 이래가지고 있으면 아께 참 내 말 때나. 아버지를 이어 농부가 되겠노라던 아들이었다.
국방의 의무부터 마치고 오겠다며 자원 입대했던 아들은 두 번 다시 고향 땅을 밟지 못했다. 아들인가 아닌가 좀 확인을 하라고 내가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했죠. 확인을 했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내 아들이지만 뭐 얼굴 보니까 아들이 그래서 아예 맞다고 그래서 그래서 끝나고 말이죠. 그것이 아버지가 가슴에 묻어야 했던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리고 25년. 어머니의 가슴엔 그 세월에도 풀리지 않는 실타래가 하나 있다. 휴가 나온 아들이 떠나던 날이었다. 옥수수를 연 마당에다 이렇게 묻어놨는데 거기 이렇게 앉아가지고서는 나한테 뭐 난리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뭔 얘기나 내가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 방에 들어가서는 얘기를 할까 말까 그러지 안하더라고요. 또 그러더니 그질로 가서 죽었어요. 그질로. 그랬으니까 뭐. 아들이 망설이다 못하고 간 말은 무엇이었을까? 조심스럽게 훈장 박탈에 대한 얘기를 꺼내보았다. 그렇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예, 지금 못 들었어요. 지금 저한테 얘기 들으시니까. 예, 듣는 게 참. 아니, 그럼 이걸 그러면 법적으로 알고 내놔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요? 예? 법이 바뀌면 그렇게 돼요. 법이 바뀌면 그렇게 돼요. 부모님은 나라에서 하는 일이 잘 이해되지 않는 듯했다. 우리 요새 뭐 이거 별거 이제 아버지 말씀하다시피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라에서 줬다가선 대로 뺏어간다는 건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드님 같은 경우는 누가 이렇게 시켜서 데려온 것도 아니잖아요. 이 훈장을 사실상 볼 때마다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 사실 나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다 희생된 그러한 장렬한 군인이다. 그러한 나한테 자랑스러움이 있고 또 이걸 볼 때마다 한갓 그래도 아들을 생각하는 어떤 그 마음이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래도 이걸 회수해 간다 하게 되면은 나중이라도 마음에 좀 허전할 때가 있을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아이고 씨. 아이고 지겨워. 이게 외상살이에요? 예. 여자가 또 쌀것만 싸. 가난에 쫓겨 이사를 다니는 와중에 어머니는 아들의 훈장을 잃어버렸다. 저기 사과 날매리야. 두 마리요. 훈장을 내가 보기도 봤다고 무궁화 꽃이더라고 어떻게? 그거 뭐가 동그란 거 두 개 있는데 맨날 도 다 가지고 있더라고 근데 어떻게 하나 다 뒤집어졌고 없어졌어. 병타랑 돌아갔어. 장남을 잃은 후 잃은 가까운 나이인 지금까지 남의 집 일을 다니고 있는 어머니. 그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에 불이 붙는다고 했다. 다쳤다는 말을 듣고 부랴부랴 만삭인 며느리의 손을 잡고 갔을 때 아들은 하얀 천에 덮여 맨땅에 놓여 있었다. 아들 침 맞거든 많이 맞았어요 그래도. 그게 다쳤다고 하더니 옷 산으로 오더니 어디 산 같지 쭉쭉쭉쭉 놓고서는 하얀 포장 쳐놓고서 이제 보니까는 이렇게 떠들어 보니까는 얼굴 시커매갖고 이렇게 묶고 막 그랬더라. 어떤 사람은 현적도 없디야 현적도 없다는 사람도 있더라. 긴 거 아니까 확인만 하리야. 그랬더니 확인한 게 길하고 그는 막 둥글 막 욕했어. 나무 새끼 응? 젊은 놈을 데려다 놓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듣는다 단장 살려내라고. 응? 오락에서 갔으니까 이 X놈들 대통령께 뭔 그때는 악이 올라서요. 욕을 해도 천천히요. 개새끼 사진 새끼 다 했어요. 얼굴도 알아볼 수 없는 처참한 몰골로 돌아왔던 그해 아들은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신혼이었다.
나라에선 광주에서 폭도들과 싸우다가 전사했다고 전해주었다. 이 사람들 말이지, 이 사람들 다 내 옆에서 쓰러져 있던 사람들이야. 같은 차 탔던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아군끼리. 아군끼리. 아니 군인들 다 그래요. 군인들 다 그래. 나이도 아군한테 죽은 거고 같이 죽은 거 이게 시대한테 죽은 사람 이 사람 하나요. 이 사람들이 상을 받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공을 세워서 상을 받은 게 아니고 죽었으니까 오공 세력들이 이제 그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훈장이라도 줘서 그냥 떼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충은 들었는데 확실하게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광주 그쪽을 이렇게 그러니까 행렬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 옥상에서 그 대학생 애들이 그러니까 총을 막 쏜 거예요. 쏴가지고 그 군대 그 부대 차 타고 간 사람은 이제 다 죽은 거죠. 처음에 이렇게 들어간 차는. 손녀가 태어난 건 아들이 훈장을 받고 국립묘지에 묻히던 날이었다. 유복자를 낳고 고생만 하던 며느리를 어머니는 아들 곁에 나란히 묻어주었다. 5.18 당시 사망한 진압군은 모두 21명으로 알려져 있다. 왔거든요. 살아남은 병사들에게 훈장은 어떤 의미일까? 당시 인원 무공 훈장을 받았던 한 병사를 만났다. 광주에서 상병으로 군 복무를 하던 중 운전병으로 차출됐던 박기태 씨. 그는 부상병 수송을 하다 매복 중이던 아군의 5인 사격을 받고 후두부 관통상을 입었다. 그는 1년이 지나서야 자신이 훈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군부에서 제대한 다음에 5월달, 81년 5월달이죠. 5월달인가 7월달인가. 제대하고 난 뒤에? 그러죠. 네. 제대를 하고 나는 민간인으로서 이제 제 자대에 있던 거 그래 쫄병이라고 했죠. 쫄병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생각나서 갔어요. 면회를 갔었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이제 그 행정방에 있던 고참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아, 그러냐고. 그러면 이게 나와 있었는데 왔으니까 준다. 그 받아 보니까 뭐 그러더라고요. 훈장이요? 네. 아, 그냥 다른 말씀 뿐이에요. 당시 부상으로 한쪽 눈은 실명됐고 정신적인 후유증이 겹쳐 취직도 쉽지 않았다. 그에게 훈장은 명예가 아닌 잊고 싶은 과거의 멍에다. 나부터도 거기까지 다녀오시면 그 천재 나도 그걸 몰랐었거든요. 무조건 막 폭도라고 하고 침하고 군대 안에 냉부 안 하는 애만 있으니까 몰랐었죠. 진짜 폭도인 줄 알고. 그렇죠. 아니면 주변에도 반납하는 방법만 알면 반납하고 싶어요. 아, 왜요?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왜? 진짜 내 힘들어간다고 싸워가지고 이거 뭘 공인 세웠다고 그걸 봤으니까 이게 안 됐죠. 말도 안 됐죠. 근데 그때 당시 나도 주니까 받긴 받았는데 진짜 동생이 형제간들하고 싸워서 그게 뭘 훈장입니까? 차라리 훈장을 반납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 돌아간 아들의 흔적이나마 좀 갖고 있고 싶다. 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부모님도 계시고 이 어느 범위까지 치탈을 해야 할 것인지 이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네, 그 점이 고민입니다. 취재를 해본 결과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이나 광주 시민을 학살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훈장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렇지만 상관의 명령을 수행하다 희생된 사람들의 경우에 그들의 훈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에는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지난 97년 신군부 세력에 선고된 형은 최고 사형에서 최하 3년 6개월로 전원이 최소 3년을 넘어 상훈법상의 박탈 대상에 해당한다. 5.18 서훈자들 중 표창장을 제외한 훈 포장자 67명의 서훈 취소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에 해당된 사람들입니다. 실형 선고자와는 관계없이 오로지 광주 민주화 운동의 민주화 운동으로 포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67명은 저는 67명에 대해서는 실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특별법으로 한 67명. 특별법 5.18 특별법에 의해서 67명도 네. 지금 그러면은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같이 이번에 상훈 취소와 관련된 그 논의를 진행 중이십니까? 예.
사유 오로지 민주화 운동에 5.18 특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5.18로 서훈을 취소하는 조항은 이미 지난 95년 5.18 특별법에도 명시된 바 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공로로 받은 상훈은 취소한다는 조항이었다. 그러나 그 조항에 따라 훈장이 취소된 이들은 유죄 판결을 받은 14명 중 5.18 훈장을 받은 정호영과 최세창 단 2명뿐이었다. 전도 양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 80년 초에 받은 그 훈장들이 국방부의 해석에 의하면 국방부의 법리 해석에 따르면 오로지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실 건가요? 예, 맞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러니까 오로지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란 단서가 법리 해석이 결정적으로 작용했군요. 예, 그렇겠죠. 그 법조문의 자꾸 하나하나에 매달리기보다는 그 법의 전체 취지를 감안해서 해석할 때 더 올바른 법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로지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전체 취지는 제1조의 목적에 나와 있다시피 5.18 등의 관련자, 그래서 헌정질서를 파괴한 자들에 대해서 이들을 단죄함으로써 국가기관을 확립하고 민주화를 정착시키고 민족 정신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박탈의 범위와 관련해 가장 예상되는 논란은 사병들의 경우다. 상관의 명령 수행이라는 군인의 의무와 역사적 사건의 진실 사이에서 어느 쪽 손을 들어줄 것인가. 병사의 입장에서는 상황을 모르거든요. 아 지금 뭐 간첩이 들어와서 광주 시내를 다 차지하려고 한다. 저것들 전부 간첩이니까 쏴야 된다. 이 인민군이 지금 와가지고 이렇다. 예를 그러면요. 병사들이 뭐 알겠어요. 쏘라고 하면 쏴야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까지 우리는 세심하게 그 훈장을 받은 거는 전부 뭐 정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처벌해서는 안 된다. 훈장은요? 훈장은 다 가져가라고 할게요. 저는 사건으로 가지고 보자는 거예요. 당시에 5.18이나 12.2 사태가 정당했느냐? 이것으로 따져보자는 거죠. 그러나 억울하게 죽었다. 억울하게 죽은 거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립묘지나 기타에 의해 가지고 순직으로 처리했다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연금은 나가는 거니까. 일각에선 대상자의 모든 훈장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명예스러운 훈장이 사라져도 또 다른 훈장이 남아 국가 유공자 자격을 주기 때문이다. 현재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만일에 그 사람이 뭐 월남전이라든가 다른 어떤 전시, 사변 그런 사태로 인해서 받은 훈장으로 국가 유공자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그 유공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그것도 치탈해야죠. 아, 그 끝까지도? 예. 왜 그러냐면은 일대 경정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난날의 공로, 이미 전두환이나 노태우 기타에 대해서는 법정 과정에서 그걸 다 참작해가지고 형을 내렸거든. 소위 훈장을 수상받았던 사람이 계속적으로 훈장을 수상받을 수 있게끔만 노력을 했다고 하면은 얼마나 더 빛났겠어요. 그런데 실적으로 수상받은 사람이 국가를 전복을 할 단계까지 이루었다 이런다고 하면은 지난날의 공과는 인정해 줄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훈장을 치탈해야 한다는 여론은 뜨겁습니다. 과연 정부가 정치적인 눈치를 보지 않고 정의를 바로 세울지 걱정스럽습니다. PD수첩은 여론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5일 동안 조사한 결과 1,700명의 답변자 중에서 약 94%가 부적격자에 대한 훈장을 치탈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치탈해야 한다는 분 중에서 72%는 12.12나 5.18과 관련된 훈장뿐 아니라 모든 훈장을 치탈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같은 여론은 훈장 치탈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고스란히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로 바뀔 것입니다. 25년 동안이나 외면되어 온 정의를 이번 기회에 바로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